할렐루야. 오늘은 좀 결석이 있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오늘 3시에는 기도만 하니까 지치죠? 지치는 느낌 있죠? 아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고고 지쳐가지고 어떡하려고 몇 번이나 했다고. 와, 진짜 내가 딱 느낌이 확 와. 지금 좀 지쳐할 거야. 아, 또 오늘 또 3시간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련치는 않아서 예언사역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예언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에는 여러 형태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 예언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나누면서, 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디에 걸려 있지? 이런 것도 좀 발견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때 우리 이 식구들은 거짓 뭐 듣는 음성 정도로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음성인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분간을 못할까? 이게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예언이 아니라 맞지도 않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구조로 볼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예언으로 돼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오차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예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사적 개념에 예언이 있다는 거죠. 은사적 개념. 성도의 일상의 생활을 인도하고, 바로잡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개인이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캐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받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죠? 이 방법은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뭐 내적인 음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림을 봤다든지 희미한 어떤 이미지를 봤다든지 확실한 어떤 것을 받았다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데는 순간 그 순서가 있고 또 증폭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 제가 동영상에 올린 부분의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놓치는 수가 있고 또 자기 음성을 들었고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오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다면 뭐 되겠지 뭐 이래요. 언제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굴 속에 들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푸른 메마른 3년이나 가물은 그 땅에 빗소리를 듣는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뭐또 상상 무슨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상과 연상과 환상은 참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자꾸 얘기해 줘가지고 내가 이걸 아주 그냥 풀어놓으려고 그래 내가.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상상해내면서 유추해내면서 어떤 거를 연상법으로 연생해내면서 열렸다고. 속임수라 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상상이나 연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고유적으로 베풀어 주신
예, 아주 기능이에요, 기능. 상상의 나라를 보고. 그러면서 이 상상의 나라를 피면서 창의성이 일어나죠. 오늘 굉장히 몇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틀이 쫙쫙 따로 잡히면 예, 뭐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적어도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게딱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영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음성.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 어떻게 믿죠? 영음으로 믿어요. 영으로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영음으로 들려. 이게 영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도 안 믿습니다. 예. 뭐,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믿지는 않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굉장히 무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관한 한. 믿습니까? 역사학적, 고고학적. 무슨 뭐, 천문학. 굉장히 무식할 수 있고, 아는 영역이 범위가 좁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한 말씀을 믿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점이죠. 학자 뭐 무슨 뭐 무엇을 연구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이걸 연구하다가 지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을 빌리되 사람 것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의 어떤 그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조금씩 다르게 묘사할 수는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것, 어떤 개념적인 것에 있어서. 그러나 100%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데 1도 오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황무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이 성경도 안 믿겠다고 또이 성경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는 있지만 그 원뜻에서 벗어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원뜻에서 전혀 벗어나서 다른 말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똑같은 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원뜻에서 벗어나요? 벗어나지는 않지만 각자 받는 것이 그때의 그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은혜의 척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물론이요, 각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의 은사가 떨어질 때 사람 것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것이 안 들어가도록 역사를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도 엄청 예언사 하고 싶었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믿는 사람이 누구나 예언받아서 막 하나님 음성을 받으러 말하고 싶죠? 아우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본능이야 본능이야 본능 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적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어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것만 갖고 하는 것도 시원찮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독대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야 예.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하고 침묵하고 기다릴 때 나를 만지시는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내 마음을 틀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바로바로 틀게 하지. 아멘. 틀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수없이 매일 들어. 일하면서도 들어. 일하면서도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또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아침에 눈 뜨면 그날 밤에 보여준 것으로 말씀하시는, 다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조심해야 되겠군.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꿈으로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방법으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멀리 가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닌 것은 성취한다.
아멘. 아멘. 성취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이 성경은. 아멘입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영의 귀가 열려야 되죠. 세상 사람 아무리 가서 말해보세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가? 인식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안 되죠?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도대체 들리지가 않아. 들리지가 않아. 이걸 쉽게 얘기하면, understanding, 이해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여기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 우리는 들으면 뭘 그렇게 많은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이해가 돼. 그냥 믿어져. 그냥 이해가 돼. 그냥 이해가 돼. 막 성령이 understanding 막 이해되도록 그 사람들은 성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아. 받지도 못해. 성령이 누군지 알지도 못해. 성령? 거룩하신요? 귀신은 알아도 성령은 몰라. 여러분 보세요.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 귀가 열리면 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은 영적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렸지만 선명해져야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 말씀을 들어도 또 깨닫질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터치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이렇게 저렇게 만지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만 한다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들었으면 바로 어떻게 돼? 순종해야 돼. 바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순복할 줄 알아야 돼. 바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지난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들었어요.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런데 청명의 하늘이 너무 청명해.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 너무 낯설어. 비가 옵니다. 왕이시여,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갈 준비하세요. 이러기 쉬워요?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어요. 요거를 놓쳤다면 선포 못하죠. 안 되면 죽는데? 아니면 왕을 희롱했다고 죽는데? 왕이요, 지금 비가 올 거니까요. 빨리 마차 준비하고 내려가세요. 이 말을 할 때는 정확한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확실하지, 아주 확실하지, 아주 확실하지. 여러분, 그 확실한 말씀을 들을 때에 증거까지 받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음성을 들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무엇으로든지 너는 부족해요. 나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증명해 주세요. 나만 알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아니 내가 인식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나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럼 제가 믿죠. 이렇게 되죠. 이게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검증하세요. 검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다 빼버리시고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도 무로시키시고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어떤 말씀으로 증명 한마디 해주시면 그대로 선포하죠.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이해 안 해? 낯선가 보네? 낯서세요? 낯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왔는지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인지 구분해내는 방법을 나는 스스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분명하면 증명을 해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증거. 왜? 아, 나는 모를 수 있으니까. 예, 그것을 탓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 금방 그 자리에서 증명이 하시진 않았어요.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계속 되묻죠. 되묻죠. 이 안에 간직한 채 되묻죠. 확인하면 선포하려고.
그것이 선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제가 다 이거 쓰잖아요. 그때그때 받은 걸 써요. 그러면 만약에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면 그건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아이고 진작에 말할 걸.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멘. 진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좀 믿음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감동으로 진하게 오는 건 저도 죄인인 거로 저도 완벽하지 않은 거로, 나도 혈기가 있는 거로, 나도 내 의가 있는 거로, 나도 내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를 낼수 있고, 실수하면 내 망신, 하나님 망신일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아, 난 실수하기 싫어요. 아, 나는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내 생각도 빼고 내 상상력도 빼고 다 빼시고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자료도 다 무로 만드시고 그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으로 확증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 처음에는 사람을 딱 보면 그냥 둘줄줄 나갔죠. 줄줄줄 나갔어. 그가 만날 사람도 보였어. 배우자, 이러이러한 사람 보겠네. 키는 어느 정도고, 머리 색깔은 이런데, 아주 회색 수트를 입고 있네. 아주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군. 영어하면서 만날 거야. 이렇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명확해. 어떤 청년을 딱 보는 순간에 너는 영어를 해야지 왜 영어를 안 했니? 나는 근데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한게 아니라 입에서 그냥 나이 생각도 마음도 아무것도 없어. 여기 텅텅 비었어. 여기 텅텅 비었는데 입에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내 입만 쓴 거야. 내가 걔가 뭐 처음 생전 처음 이름도 모르고 어느 집딸 보는 순간에 그냥 너는 왜 영어를 안 하고 아직 그러고 있었니? 입에서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고 다 비어 있어. 어떤 정보를 받은 것도 아니야. 그집 처음 갔어요. 처음 갔어요 그 집에. 그집 딸이라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놀래? 그 사람들이 더 놀래. 그분들이 더 놀래. 그 식구들이 더 놀래. 그 사람 자신이 놀래버려. 어떻게 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걸 알았지?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서 영문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가정형편이 안 돼서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있대요. 안 가고. 너는 영어를 했으면 좋겠어. 그걸 해서 직업을 갖거라. 너는 영어를 하다가 신랑감도 만나게 돼. 그렇게 생겼어. 그랬어요.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참 놀라운 것은 예언을 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돼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겠군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겠죠? 모두 다 이래요. 믿습니까? 모두 다 이래요. 80, 90%가. 하나님이 하신댔으니 하나님 하겠지. 너도 좀 해. 그래, 이 친구가요. 그날로 대학을 입학해요. 대학을 그날로 입학해, 그날로. 그날로 그 학기에 입학하고 영문학과를 갑니다. 그 엄마 아빠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언니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듣는 순간에 그냥 그 바로 그냥 영문학과 가갖고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서 신랑감 만났죠. 진짜 키가 크더래요. 이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영문학을 마치고 어린이집 영어 교사가 된 거야. 영어 공사는 돈도 많고 유치원 영어 선생이 된 거예요. 이해하세요? 유치원 영어 선생. 놀래버렸죠. 그 어머니는 방언도 못하고 오히려 방언하는 자기 동생을 맨날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저 장위등에서 목사. 그리고 핍박하던 사람이 그날 가서 하나님이 역사죠. 그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듣고 어느 집에 예배 한 번만 딱 들어달라고.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름 숫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주님, 뭐좀 가르쳐 주세요, 미리. 가서 그집 내력 좀 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알고 가면 좋잖아요. 해주세요. 계속 그 아무 말씀 없이 오냐 그래 그 집에 뭐가 있고 가방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 그렇게 말하거라 아 이런 이거 다 가짜라 지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거 다 귀신이라 딱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데 역사하는 거예요 막 방안이 벌벌벌벌 터지고 어머니가 터지고 막 뒤집어지고 울고 불고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이 그래 지금까지 큰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맹숭맹숭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교회 갔다 왔어. 그냥 그런 걸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야. 그냥 타성에 젖은 삶이지. 그냥 교인이야. 교회에 소속된 사람. 교인이야. 그냥 뭐 영성이다, 뭐 기도다 이런 거면 아주 웃기는 얘기야. 프로그램이나 참석하면 되지. 큰 교회 프로그램이 많잖아 또. 무슨 운동 해가지고 또 그냥 그런 거 갔다 온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러니까 막 동생이 뜨거운 눈인데 답답하니까 예배 한번 드려달라 그래서 그들이 다 방언을 받고 그날 변해서 지금 그날 이후에 변해서 목사가 됐어요 여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냐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들라고 그래. 이해하시죠? 약간 고개가 쳐들더라니까? 내 자신이 알아. 약간 고개가 이렇게 되는. 근데 순간, 난 진짜 성령님께 너무 감사해. 항상 나를 찍어 눌러주셔서. 항상 찍어 눌러주셔. 가만두지도 않아. 오히려 그게 굉장히 감사한 거야.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내 자신을 느끼게 해서 그때 나에게 뭐가 감지되냐면 실수하면 큰일 나겠다 이게 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언 사역하는 걸줄줄 앉혀놓고 하는 걸 보고 나도 좀 받아보면서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감동이 왔다면 내 그대로 봤지 다른 영역을 말씀하셨겠지. 오케이. 그냥 이런 정도로 그러나 나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하면서 절대로 평하진 않아. 다른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아멘. 다 아멘이지. 그러나 나라면 하나님 나라면 조금 쪽지게 가지. 쪽지게 가지. 나라면, 욕심을 부린다면, 쪽지게 같이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웃지도 않아. 그런 욕구가 내 안에 있었어. 귀신들이 너무 판치니까, 귀신을 찍어 누르려면, 내가 더 신령해져야 될거 아니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개인적인 것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찔러준다 이 말에 찔러준다. 이거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말씀이 막 떠올라서 말씀이 떠올라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갖다 막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탁탁 미니까 말씀 앞에 꼼짝 못하거든 우리는. 이게 말씀이 자꾸 와서 나를 치니까 양심이 찔리고 이건 뭐 아이고, 이거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 성령께서 막, 그건 죄야, 그건 죄야, 그건 죄야 하고 누를 때는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돌이켜라. 예리해지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누구나,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는 할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는 못합니다. 왜죠? 할수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도 제일 궁금했던 게 어디에서 말씀이 들려올라나? 이거야. 이게 흔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속에는 귀에서 들려오면 귀신 속삭이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 예, 그런 예가 많아요. 나도 귀신 소리도 들어보고 하나님 음성도 들어보고, 자꾸 똑같지는 않더라고. 하나님의 음성도, 먼 데서 들려오는 음성도 말씀으로 오는데, 말씀을 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말씀을 준다고 그랬지 않았어? 그래서 육으로, 이 귀로 다 들려, 귀로. 귀로 전화기에서 들려오다, 이렇게 들려. 또 귀신도 또 나를 놀리느라고, 한 거야. 그것도 나도 들었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근데 그 귀신의 소리는 이 귀로 들렸어. 온몸으로 들리듯이 들려. 몸도 막 뭔가 어디를 잡은 것 같이 막 아프게 하고,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아, 내가 이거 뭐야? 그러니까 나야? 그러잖아. 어디 있는데? 왼쪽? 이러잖아. 예시 여러분, 얘라 꺼져. 이렇게 되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다? 있어요. 예언의 영, 하나님의 은사가 오면요, 귀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타서 속여 먹으려고 같이 끌려와요. 영적 세계의 그 어떤 통로가 열리면, 알아. 영계에선 다 알아. 통로 어디로 열렸는지. 열린 곳이 있단 말이야. 사람마다. 열린 곳이, 열린, 그래서 그쪽으로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손이 여기가 감각적으로 많이 열린 사람 막 손으로 들어오고 저는 여기로 다 들어와 여기로 온몸으로 들죠 여기로 와서 그냥 다 알아버려 그냥 땡겨와 딱 여기 전화하면서도 딱 땡겨와요 아기 저기 무폰가 어디서 전화가 와요 아예예 할렐루야 예예예예예예예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이 소리만 타고도 막 들어오니까 그럼 막 땡기고 막 그렇구만 심상치 않네요 예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죠? 심상치 않습니다 막 이렇게 예 어디에다 손좀 대보세요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 자기가 열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 그래서 이런 게 오늘 집회하면서 막 무더우잖아요. 막 그냥 호흡이 여기 모든 호흡이 내게로 와요. 그죠? 제가 다 알아요. 영적인 세계에는 호흡과도 관계 있고 뭐 이런 파장과 관계가 있으니까 촥촥촥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내게 들어온 걸 빼내느냐? 저에게도 다안 빠지면 축적되기 때문에 피곤이 옵니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또 부으셔서 순환을 시키죠. 순환을 되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쌓이기만 하고 이거를 뽑아내지 못하고 축사가 안 되면 은사자들이 왜 힘드냐면 예언 사역만 있고 뭐 방언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기들이 하는 방언은 그러면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난 능력 없다고 안 했죠.
자기 잘못 드는 거야. 이 단마디 기도, 이 단마디 기도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영역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줬어. 일반적인 방언 기도도 능력 있고 은사가 다 와. 그래서 방언 기도 하다가 은사가 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 하다가 능력 받고, 방언 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만의 언어를 듣고 하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다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다가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막 권능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 기도에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영역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규정을 해드렸어요. 그런 질문 자체가 우매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그 지도자인데 그렇게 말하면 그 자체가 우매한 거라. 왜 능력이 없습니까? 방언,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이 방언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 방언을 말하기만 하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터치하고 마음에서 이 육에서부터 현실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연결되는 것인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우매한 것이라. 믿습니까? 질이 어떠냐를 물어야지 질이에요. 이것이 어느 영역으로 분류가 된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언 기도는 능력이 없는 건가요? 누가 없다 그랬죠? 그건 질문 자체가 우매한 거예요. 거기는 그런 데서 깨어나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바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관하여 자세히 알게 해주고 이 알게 해줌을 받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죠? 이건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와요. 아가보의 딸들이 뭐 이야기 막 나오죠.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흉내까지 내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로마에 가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선명하게 받아서 얘기하잖아요. 받아서 이렇게 된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말을 전하는 이게 예언이 살기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예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할 거예요. 낮은 수준이 있어요. 심적으로 그냥 느껴. 영적으로 그냥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처음 해와. 그럴 것만 같아.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주의 깊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무엇을 가정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만 같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만 같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가정적인 이런 것들은 좀 낮은 수준이다. 아직 선명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이 다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더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오케이? 겪어봤죠? 다 해봤죠?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넘칠 때가 있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고, 뭔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생각이 확신이 오고 선명해질 때까지 기도하죠. 이해하세요? 선명해질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게 선명하게 아주 굉장히 탄탄하고 단단하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단단함이, 이게 확신이라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 경험할 때 들어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그럴 때까지 동시에 그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현실로는 너무 아닌데 너무 아니야. 뭐 지금 막 난리 바구지가 났어. 난리 바구지가 났는데 이 안은 그 일로 인하여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치 깊은 바다 속에 와 있는 것 같아. 너무 위에는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물이 출렁거리고 할지라도 그속 깊은 곳은 그냥 평온 자체이듯이 그런 거를 여러 번 경험하죠. 동시에 그러고 나면 응답이야.
내가 맘먹고 생각했고 원했던 어떤 것이 그대로 응답으로 와. 좋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들은 영의 음성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응답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딱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징조가 보일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다 하더라고. 아멘?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아멘이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높은 수준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하실 때, 계시하실 때 조금 수준이 이제 이 사람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성장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계시도 성장해요. 그것도 속도를 낼 수가 있고 또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임재 아래서 얼마만큼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백날, 천날 있어도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이건 성장이 안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장하고 싶고 정말 주의 성령과 합의를 하고 싶고 그분과 진짜 한방 쓰고 싶어요? 그분과 한 침대 쓰고 싶어요? 네. 순종해. 내게 들려진 음성에 대하여 순종해. 바로 순종해. 바로 순종해. 나는 그 훈련을 했어. 처음에 잘안 돼. 계산이 떨어지더라고, 계산이. 내가 순종하려고 보니까 계산이 되더라니까. 여기서 딱딱딱딱 주파리 이래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산하느라고 정신없어. 아이고 야야 수파나 내려가라 수파나 내려. 주판이지 사실. 계산이 먼저 되더라니까. 왜? 잘못된 게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이성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은 다르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이성을 비켜 세워놓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순종해. 나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기도해. 여기서 막 앉아 막 기도해 기도해 기도했는데 깨달음이 와. 누구한테 조금 뭐 불편하게 한 거. 이게 깨달으면 내온 마음이 불편해 견딜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디은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기도 막 하는데만 근데 꼭 누군가에게 꼭 한마디 해결을 해야 될것 같고 한마디 해야 될것 같고 속에서 막 올라가지고 불편. 오 성령님이 불편. 오 불편해 불편해. 오 그리고 막 부끄러워 부끄러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하룻밤 자고 나서 기도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래 성령님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해결하고 올게요 전화 좀 하고요 전화라고 자꾸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됐죠? 아멘. 바로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 순간 지나면 인간이라 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내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하나님 그렇긴 한데요. 또 이유를 댄다. 그건 좀 그래요. 또 이유를 댄다. 자존심이 다 있지.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에다가 그게 오면 알겠어요. 성령님 알겠어요. 잠깐만요. 전화하고요. 그 시간은 기다리세요. 그 시간은 당신이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맨날 우리한테 기다리라 그러고. 우리도 배짱을 좀 튀기는 거야. 아멘. 그리고 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떳떳하고. 주님 앞에 좋으시죠? 아멘. 스타일은 좀 구겼을지라도 그러면 저쪽에서 그거를 온전히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받으면 그 니도 별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유, 목사님. 뭘 그렇겠어. 무슨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잘못해서 그러냐? 잘못된 게뭐 있겠어? 솔직한 얘기로. 죽어라고 기도해 주거야. 그자. 그래도 성령님은 내 안에 이것만한 티끌도 원치 않으시게. 그분의 마음에 맞게 하려고. 좀이라 그러면 내가 편안하니까. 성령님이 가만 안 계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게 맞잖아, 내 안에. 네. 그러면 내가 편하려고 회개하는 거야. 내가 편하려고 아파하는 거야. 내가 편하려고 화해하는 거야. 내가 편하려고 나를 토해내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안이 편안한 거야. 성령님이 기뻐하심이 내 안에 통통 풀어줘갖고 내가 너무 좋아. 부끄러움도 모르고 좋아. 저쪽에서 그러면 그렇지. 아유, 목사님도. 막 이러면서 까불지 마. 그러면서 내 안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야. 주님 아시죠?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 자체로 너무 든든한 거야. 해봐. 오늘부터 할지어다. 기도 오늘 빡세게 하다가 뭔가 걸려오는 게 있어. 막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많이 하고 분량이 커지면 걸려드는 게 있어. 걸려드는 거야. 쓰레기, 뭐, 여기 무의식 속에 있던 거 생각나는 죄가 있다니까. 다된거 같죠? 아니요. 뒤져보세요. 생각나지 않은 죄가 떠올라. 떠올라. 이 무기력이 막 건드려지면서, 막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역 속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것이 막 건드려지면서, 생각지도 않은 게막 떠오르는 거야. 아, 이런 게 있었네? 아, 참, 이런 것도 있었지. 이렇게 돼요. 이거를 경험해라, 이거에. 오늘. 그래서, 집어내면 맑은 물이 되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 아멘. 아멘. 나는 제이 말씀을 늘 외우고 살았어요. 마음이 어디냐? 이 안인데. 다른 곳을 다 뽑아내자. 다 뽑아내자. 아니, 내가 맑아진다는데. 그 사람 영혼이 참 맑은 것 같아. 이게 맑아지면요. 계산이 안 돼. 약간 어눌한 바보가 되기 때문에. 단순해서, 단순 심플이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아. 복잡해. 그런데 여기 있잖아. 올때 세상적인 관념을 갖고 오는 사람 많잖아. 같은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맨 생각이 판단이 이 이성에 걸려 있는 사람들 많아. 지성과 이성에 걸려 있는 사람 있으면 막 파고들면서 막 뻥증이 말도 안 돼. 여기로 막 사이다 뿌려놓은 거야. 사이다. 사이다 뿌려놓은 뽀록뽀록뽀록뽀록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왜제 댓글에 목사님 기도에다 보면 제 몸에 어디에서 뭐 뿌려놓고 지금 뽀글뽀글 톡톡 떠지는 소리 나요. 뭔지 알려 주세요. 그게 그거예요. 화장이 안 맞아. 막 이쪽 화장하고 이쪽 화장하고 섞이니까 이게 막 뽀글뽀글 하는 거야. 부글부글 하는 거야. 이게 마치 우리가 느낄 때는 이거 이 향기와 똥 냄새가 같이 만났어.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냐? 이 향기, 얼마나 이 장미. 우리는 장미를 써도 시청자들이여 볼지어다. 이렇게 좋은 장미를 써. 에이. 최고의 장미입니다, 이거. 배가 붉을수록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이 장미하고 똥을 갖다 놔보라고. 얘가, 목사님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래, 똥은 나는 좋은데? 좋은데? 땀은 좋은 데로 달려줄게. 왜? 똥일지라도 향기가 뭔지는 알아. 지가 어쩔 수 없어서 불인내를 풍겨서 그렇지. 향기가 좋다는 건 알아, 꽃향기가. 아멘? 아멘? 아멘이죠? 오늘 또 똥을 버리고. 이 아름다운 장미 보세요. 네, 이제 이거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 있잖아. 8년을 숨겨놨어. 8년을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 이거 하는 척도 안 하더라고, 이렇게 비술이 나오는 줄을 몰랐어. 이렇게 꽃꽂이를 잘할 줄 몰랐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플해지는 거예요. 이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그래, 맑아져서 사람이 맑고, 맑으면 이 정신이 맑기 때문에, 맑다고 하는 것은 정신계를 얘기하는 거야. 영적 세계에 쓰레기가 없어요. 이 공간에 여기를 공기를 정화를 해가지고, 그때 보세요. 싹 들어오면 정확하고 뭔가 무슨 냄새 그 약간 유산 뭐 있잖아. 그 공기 좋은 걸 뭐라 그래요?
어쨌든 상쾌하고 그런 공기가 충만해 봐요. 충만해지면 굉장히 좋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맑아지면요, 상쾌하고 몸도 가볍고 산뜻합니다. 산뜻하고 맑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명료해지죠. 여기서 계산이 안 때려지고 이게 맑을수록 명료해져요. 명확해지고 명료해. 다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해서 한번더 짚고 찾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계시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 꽃을 보죠. 연계에서 하나님께서 내 꽃밭을 본 적이 있는데, 꽃밭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진짜 이뻐. 진짜 여기서 이것도 막 디테일하게 보이잖아요. 꽃잎의 그 느낌, 이 보드랍고 마치 벨벳 같은,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벨벳 같은 그 느낌이 들면서, 이 맑으면서 이 느낌이 연계에서는 더 선명해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런 색을 어느 화가가 내겠습니까? 우리 예술가이신 하나님. 근데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딱팁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 방언기도 할때 우뇌가 발달된대. 우뇌가. 이 자료에 다 있어, 내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뇌가 상상력, 창의력, 그림. 제가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야. 저는 수학을 못해. 산수 수준이야. 그리고 지금도 돈 계산을 잘 못해. 돈 계산하면 정돌이라고. 내가 뭐 해고 있는 동안에 암산이 딱돼 있어. 와. 그전에 우리 모시던 목사님은 상과출 상대 출신인데, 우리가 뭐 계산해서 뭐 부목사님들하고 하고 있으면 그따구로 해갖고 뭐 해먹을래? 얼마나 계산이 빠르게 뭐 암산으로 그냥 상대 출신 목사님. 형님,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꿔도 구체적으로 꿔. 꿈도 영롱한 예지몽을 꾸기 시작해. 그렇지 않고 연계가 흐린 사람, 마음도 흐리고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막이 탁하고 좀 죄성 악성으로 그냥 이 점철돼 있지. 이 연계, 꿈속의 연계도 막 차분하고 맨날 막 시달리는 꿈 꾸고 지저분한 꿈 꾸고 무서운 꿈 꾸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지면 꿈을 꿔도 예지몽 선명해지.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일어나. 꿈대로. 그거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확인하세요, 꼭. 지금 이 정도 공부했으면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 같은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 이 사역원들은 제가 항상 가르쳐서 알아요. 꿈을 꿨어. 나쁜 꿈을 꿨어. 아직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그거부터 쳐서 반드시 우리 기도의 세계에서 그것을 다 비틀어서 없어지는 것까지 보고 나와.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훈련시키시려고 한번 그거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거를 우야무야 그냥 안 했더니, 아이 오늘 차 끌고 나가지 말아야지. 오늘 뭐갈 일도 없고, 오늘 볼 일을 내일로 미뤄서 하고, 이날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다. 나도 또 참깨를 쓴 거야. 기도해서 그걸 쳐낼 생각은 안 하고, 안 좋은 꿈 꿔서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팡 터지는 꿈을 꾼 거야. 그걸 질질질 끌고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는 막 엄청 힘들더라고. 아, 기분이 오늘 또 꿀꿀하시네. 오늘은 나가질 마라.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오늘은 안 나간대 또. 그리고 나도 끼를 쓴다. 이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다 밀어서 한 번에 나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 오늘만 지나면 될줄 알고. 저는 꿈을 꾸면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3개월 안에 다 이루어져. 그날로 시작해서. 그랬더니 그 이튿날은 아무것도 잊어먹은 거야. 꿈을 까맣게 잊어먹고 신나게 이제 하루, 교회 와서 일하고 들어가다 터졌잖아. 꿈에서 본 그대로 터졌잖아. 와우. 소리까지 똑같아. 터지는 소리까지 똑같아? 뒷바뀐 것도 똑같아? 와, 난 진짜 기절할 뻔했어. 그래서, 아, 하나님이 확증을 또 시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나서 뻥 터져서 이게 이제
뭐 갑자기 쓰면 뒤에서 막 차들이 오니까 막 빵빵빵빵 누르고 막 갑자기 이제 지지지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으니까 지지지지 끌고 몇 미터를 더 가다 보니까 이게 막 바퀴가 빵빵빵 막 계속 터지는 거야. 터지면서 휠까지 휘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휠까지 찌그러들면 이제 안 굴러가죠. 막 하면서 뒤에서 막큰 도로였는데 그 고속도로 큰 도로에는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생각이 뭐라 그랬어? 아, 꿈에서 끌고 갔지. 그 꿈에 끌고 가면서 뭔가 어디에 정차했어. 정차하면 이거 아직 갈수 있다는 거야. 갈수 있다. 그래서 끌고 가다 보니까 좌회전을 틀면서 보니까 저 앞에서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피할 것 같아. 거기까지 무슨 끌고 갔어. 휠은 안 다치고 바퀴만 그냥 너덜너덜이 된 거예요. 이번에 너덜너덜이. 그래서 또 확정을 받았죠. 하나님 감사. 내 타이어 가는 데는 10,000원밖에 안 줬어. 천사가 방문하여 말씀하는 것, 천사 보는 것, 뭐 생생한 꿈, 꿈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 이거는 맑아지고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맑아질지어다. 구체화될지어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딱 덮으면요. 성령이 딱 만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 제발 경험 좀 해. 부끄러워. 아무것도 안 그런 척하고 또 저렇게. 다 있어, 다 있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해봐. 그러면 늘 조심할 수밖에. 시아버지 같이.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그런데 사람한테 부끄러움 당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 이해하세요? 사람한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다는 거 부끄러울 일이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축복하셔. 아멘입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하는 건 무서운 거다 이 말이야. 아멘이죠. 사람한테 그까짓 것좀 듣지. 아유 자존심 좀 아유 얘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상급이 있어.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하면 하늘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상을 주시는 그분한테 부끄러움을 당해봐. 그분을 슬프게 해봐. 그건 뭐 어디 가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사로잡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예언적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세요. 언제 그럴 수 있느냐까지 해드리죠. 기도하세요. 기도는 영계를 맑게 해요.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죠. 정리하죠.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끌어내서 쳐올려서 떠올려서 네 앞에 이래도 네가 아니야? 이래도 네가 아니야? 이래도 아니야? 계속 떠올려. 성령이 계속 떠올려.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런 것도 있었지. 아, 용서해.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요? 그건 별로 죄가 아니에요. 그러지? 우리의 이성은 그래요. 그러나 계속 떠올려. 계속 떠올려. 그러면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다 떠올려. 다 휘저으니까 기도가 막 휘저어서 나의 영계를 휘저어서 깊은 영역도 휘저어서 얕은 영역도 휘저어서 휘저으니까 다 떠오르는 거지. 다 떠올려. 오늘 다 떠올리세요. 다 떠올려서 다 내보내. 다 내보내. 떠올라야지. 떠올라야지. 쓰레기가 떠올라야 내보내죠. 고래기로 다 건져버려. 영적 전을 싹 건져가지고 이거 건지는 걸 뭐라 그래요? 나는 옛날 사람이라 조래미 뺏기 몰라요. 그 있잖아요. 거름망. 현대 어로 거름망에 싹 건져내봐. 건져내서 쓰레기로 다 버리고. 아멘입니까? 맑게 하면 내가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영계가 깨끗해지니까 늘 단순 심플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역을 기도하면서 하고요. 오늘부터 오늘까지 그거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은사 훈련을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이따 오후 7시 1시간 강의 듣고 그 이후에는 은사 훈련 1대1로 할 거예요. 1대1.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면 보는 거, 듣는 거면 듣는 거. 또 느끼는 거는 느끼는 거. 그대로 상대방에게 얘기하시고 아멘입니까?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준비를 하시되 일렬로 제가 다니기 쉽게 그렇게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하세요. 우리 김혜영 전사님 찬양.